성훈아. 네. 팔 같은 존재야. 팔 같은 존재요? 867. 867. 내 장비잖아. 네. 내렸어. 아, 장비 내렸어요? 아, 오. 866인데 후추를 보낼 거고. 네. 지금 이거를 보조풀이니까 다 띄어가지고 저 이거를 지금 장비역이지. 867 내렸고 옆에 보면은 이게 736이야. 네. 옆에 이 장비가. 86층 위에 올라가 있던 거잖아, 구멍수에. 이거 떼고, 이거는 이제, 내가 736의 중고장비인데, 이거를, 이리로 올리는데,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, 이 앞에 축관에서, 이 축관을 줄여가지고, 중축차. 그 전기차 있잖아, 전기차. 전기작업차. 하시면 중축차가 유리하잖아. 그래서, 축관을 여기까지, 4340으로 당겨가지고, 이게 4950이 될 거야. 당겨서, 이렇게 이만큼 당기겠지? 잘라버리고 보조 프레임 다 드러내고 날리고 여기까지 다 잘라서 적재함도 자르고 해서 구별을 다시 하려고. 보구나. 네. 장비가 좀 이 보조 프레임 쓰려고 했는데. 네. 너무 낮아가지고 이건 좀 새 걸로 가야 돼. 새 걸로 가야 돼. 지구간 당기고 유압통 이거 다 떼어가지고. 네. 73 유압통이 기계 안에 들어가 있어. 네. 그게 유압될 필요가 없잖아. 이거는 아까 보조 떼어놓은 거 봤지? 네. 그걸로서 이제 아 저기 해요 얼마만 원이지. 자 여러분 저희 이제 차 갖고 왔지만은 2006년 네 구만교로 탄 차에 867이 달려 있었어요. 네 2인치 들어가 있는 거. 네. 그거를 내리고 736으로 올리는데 축간 거리를 앞에서 여기까지 4,350 중축이잖아요. 네 당겨 가지고 우리 통신 장비나 전기차 그다음에 하시는 분들 중축을 많이 찾거든요. 봄 대비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크레인 버리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팔 거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깨끗하게 만들어서 판매 되니까요.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지원사업 받은 거는 저희가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폐차나 수출로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. 그거 참고하시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